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51페이지 도시군 기본계획을 살펴나가도록 하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본 시험에서 함제가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표를 일단 해 두십시오. 작년에도 나왔는데 아주 쉽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트 양이 얼마 안 되므로 철저한 정리를 통해서 점수화를 시켜야 됩니다. 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개별 도시의 군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계로서 개별 도시에 대하여 우리 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자 만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개별 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군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군의 모양새도 앞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자 만든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런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하는가라는 수립권자하고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수립할 때의 절차 그리고 수립한 후에 몇 년마다 다시 타당성 재검토해서 이 내용을 반영해야 되는가라는 타당성 재검토 주기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51페이지에 의미는 이미 용어 칠판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읽어두실 것. 중요표. 그래, 도시군 기본계 뭐냐?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이 행정부에서 만들면 그 계획을 도시 기본계를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 만들면 그 계획의 이름을 도시 기본계를 하고요. 그리고 팔도 되어 있는 군이 있죠? 군에서 만들면 군 기본계. 그래서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 군 기본계 이렇게 칭해요. 그래, 도시하면 몇 가지 행정구역이 대표되는가? 다섯 개. 그리고 군은, 이 군은 어느 지역에 있는 군을 말하는가? 이 군의 행정구역은 이 광역시 안에도 있고요. 팔도 안에도 있습니다. 이때 이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여기서 말하는 군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은 제합니다. 이 군은 팔도 되어 있는 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세요. 이 광역시 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인천광역시 하나의 이 도시로서 기본계획을 짜지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옹진군대로, 광원은 광원대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짜는 게 아닙니다. 광원시는 광시 관할구역 단위로 한 날짜예요. 서울특별시도 서울특별시 단위로 한 날짜입니다. 이렇게 부산광시도 부산광시 단위로 기본계획 한 날짜예요. 부산광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시는 이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미래 청산을 제시하죠.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러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기본계획 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짜게 되는 행정구역 단위로서 나오는 군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내포하는 게 아니고 팔도 되어 있는 군을 의미한다. 그래, 경기도 되어 있는 연천군이 있다면 연천군, 충청남도 내에 뭐 홍성군이 있다면 홍성군, 이런 팔도 되어 있는 군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도시군 기본계란 특광, 특특, 시,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종합계획이니까 각각의 관할구역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것이 관할구역, 인천광역시가 있다면 어느 지역을 빼고 만든 게 아니다. 서울특별시가 있다면 서울특별시 전체로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서 기본계획 만들었지 어느 일부를 빼고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종합계획이다. 이 말 중요해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 말은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계획은 무슨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 이 계획 수립의 지침서가 됩니다. 지침을 내려주니까 지침 받는 이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지침을 내리는 기본계획에 비해서 하위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고 도시군관리 하위계획이다. 그 지침을 내려 받아가지고 바로 각각의 도시의 구의 땅들을 관리하고자 관리계획을 만듭니다. 개별 도시에 대한 미래청사진을 제시하고자 만드는 계획이 기본계획이라면 그 미래청사진을 하나하나 현재상으로 확정해 나가고자 만든 계획, 이걸 관리계획을 한다라고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51페이지 이 도시군 기본계획 성격이 나와 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성격도 광역 도시계획과 같다 이렇게 써놔요. 광역 도시계획과 같습니다. 그래 이 성격 광역 도시계획과 같다. 광역 도시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요. 그래서 일반 국민에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고로 우리 일반 국민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랬죠. 똑같아요. 자, 넘어가시고. 52페이지. 가로 2번. 처음에 설명한 건데 읽어보시고. 그리고 가로 3번. 가로 3번에 1번, 동그라미 1번. 2번 중요표. 그래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 광역 도시계획은 반드시 두 개 이상 지자체를 만들어서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을 때만 광역 도시 수립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광역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 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더 하위계획이니까 하위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만약 양자의 계획이 서로다면 상위 계획의 내용을 우선해버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니까 국가계획에 부합돼야 되고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는 상위 계획이 국가계획의 내용을 우선한다. 중요표. 그 다음에 3번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 때 이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 때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가? 이러이러한 정책 방향의 내용을 꼭 포함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도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습하니까 정책계획서에 불과하고 정책계획서에 불과하는 이 계획은 누구를 구속시켜서 만드냐? 정책 추진자인 행정청, 특광, 특특, 시장수 이들.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고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가로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방에 따라 체크. 정책방에 포함된다. 어떠한 정책방을 꼭 포함해서 수립해야 되는가? 우리 서울특별시는 이러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지역적 특성을 꼭 포함해라. 그래 어느 도시의 특성을 미리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측에 수립되어 있는 무슨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느냐? 기본계획이다. 왜? 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래 이 경주시가 있다 그러면 우리 경주시는 관광도시로서의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런 도시가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포함해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는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특성을 미연에 좀 알고 싶다, 미리 알고 싶다 그러면 무슨 계획을 열람하면 알 수 있도록 되냐? 기본계획. 그리고 이 기본계획에는 이런 지역적 특성뿐만 아니라 어떠한 내용도 꼭 포함하느냐? 쭉 내려가셔서 7번 기후변화의 대응과 에너지 전략 현상도 꼭 포함하고 방제, 방범 같은 안전 현상도 꼭 포함이 됩니다. 6번 기반시설 현상, 공원, 녹지, 경관 현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 우리 도시의 기반시설인 초등학교가 더 어디에 필요한가? 어느 지역에 공원이 더 추가로 필요한가? 이런 정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게 되죠. 이러한 정책 방향 등이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현되어질 때에는 무슨 계획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도시군관리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관리 등은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정책을 구현해가는 계획이고 정책을 그냥 담아주는 계획은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양자를 구분해 두십시오. 53페이지 가로 2번 이 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한다고 그랬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기준 등은 끝들이 국토교통부장이 정한다. 이것만 딱 체크.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에서 의의는 조금 전에 보았으니까 통과하고 수립권자 하나 있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권자냐? 이제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요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누군가? 자, 거기 바로 이 도시군 기본계획 의회사가 체크했는데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 광, 특, 특, 시, 군 후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요.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체크해가지고 종합계획이니까 서울특별시 종합계획인 기본계획은 누가 설바냐? 서울특별시 종합대장이 설바겠죠. 누구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이 대장이죠. 종합대장이죠. 그래서 광역시장. 장만 갖다 쓰면 됩니다. 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세종은 특별자치시장. 그냥 시는 시장. 군은 군수가 수립권자죠. 그러나 광역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수는 수립권자에 포함될까 져야 될까 져야 된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6명. 이게 중요합니다. 수립권자는 6명뿐이다. 약자로 트, 광, 트, 터, 시장, 군수. 6명뿐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때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제외된다. 라고 했죠. 자, 그 내용. 53페이지 보시면, 수립권자에 따라 미칠 것이고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군수에도 미칠 쫙 끊으세요. 그네들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정도 딱 보시고 다만 밑에 보면 다음의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따 줄 거예요. 심화해가 나와 있죠. 심화 중요합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인 시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1번, 2번 중요표. 그래 이 시장과 군수가 수립권자인데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바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 도시계획에 도시 군 기본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은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번 코스에서는 가볍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요표 놓고 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만 1번에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따 체크해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그 말. 그래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을 말합니다. 수도권에 속하고 있는 시군은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또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군도 무조건 수립해야 돼요. 그런데 반해서 수도권에도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굳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 하는 건 자유지만 의무상 아니다. 이렇게. 또 관할구역 전부 대하여 상위적인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고 그 광역도시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 내용의 사항을 모두 포함했다면 굳이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은 각각 시군에서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일단 봐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네, 동안 1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군수 자기들 관할구역을 이주로 해서 이 광역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만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해 있는 그런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쪽 시장과 미리 꼭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수립 절차 있죠. 수립 절차는 광역도시 수립 절차하고 대동소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의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이기 때문에 절차가 유사해요. 그래 이 잘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가장 먼저 현장 조사인 기초사하고요. 이 조사 필수입니다. 조사 끝났다 그러면 공청회를 열어요. 공청회도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과 관계 정보 의견을 꼭 들어야 돼요. 타당하게 반영해 줍니다. 자, 공청회 끝나면 지방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이때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장에서 보면 특별시회가 되겠죠. 광역시장에서 보면 자기 광역시에 있는 광역시회. 세종특별시장에서 보면 특별자치시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에서 할 때는 특별자치도의회. 저 천안시장에서 보면 천안시의회, 시의회. 저기 연천군서에서 할 때는 군의회. 이렇게 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을 보내면 30인의 의견 시험 끝입니다. 자, 이렇게 수립하게 됩니다. 의회 의견 듣고 수립자들이 특별시장도 있었고 조금 전에 광역시장도 있었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있었죠. 이 네 명은
광역 자치단체장인데요. 얘들은 수립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계획을 확정합니다. 도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승인받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았는데 안 받아요. 스스로 확정하는데 확정할 때 미리 두 가지 절차를 꼭 거치게 돼요.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더 나아가서 관계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고요. 국토교통부장하고도 협의해요. 그리고 심의는 특광특특 내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확정해요. 이 네 명은 국토교통부장의 승인받아야 된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하고 확정한 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부했다 공고하고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30상 열람을 시켜서 끝을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반해서 수립했던 자가 여기에 시장과 군수했다면 이네들은 바로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돼요. 누구한테 가느냐? 도의사님한테. 그래서 도의사님한테 승인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럼 도의사가 승인해 주긴 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요. 도에 있는 지방도시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 승인해가지고 다시 송부를 이렇게 해주면 시장서 받아서 그 내용을 공고하고 열람시켜서 마무리시킵니다.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네 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서 네 명은 수립했다. 그러면 승인 안 받고 스스로 확정한다.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면 틀린다. 확정하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해서 확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근데 이 시장과 군수란 자들은 수립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신청해서 도의사한테 승인받아야 되는데 승인신청 받았던 도의사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걸치고 지방도시 심어줘서 승인을 한 다음에 송부해주면 송부받았던 시장 군수가 그 등을 공고하고 일반에게 30년 열람식서 끝을 본다. 이렇게. 이게 포인트니까 이걸 잘 받으시고,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 광역도시계, 그 내용을 때로는 변경하기도 해요. 변경할 때 변경차도 똑같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도시 군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다.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몇 년마다 한다? 5년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이 정도를 체크하면 훌륭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57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도시군기봉 수립 절차도 변경차도 똑같다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이걸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되 수립 파트하고 승인 확정 파트 공고 연락 파트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사 공공청 예체는 필수 얘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기초조사로 하는 것 오늘 도시군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그제게 5년의 기초사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또 돈 대서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 5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기초조사의 내용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기초조사할 때 뭘 하게 되냐면은 여기는 토지 적성 평가하고 환경성 검토 뭐 재취약성부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부서를 포함해서 합니다. 두 가지를 포함해서 해요. 그런데요, 우리 교재 55페이지를 봐봐요. 55페이지 첫째 줄 보면 도시군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 또는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거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몇 년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하지 않을 수 있냐?
5년 이거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밑에 55페이지 박스 핵심 체크 있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 수반을 변경하려면 도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도시 군 기본계를 수입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도시 군 기본계를 확장한다. 엄청 중요하죠. 밑에 줄 도의사의 승인해 가지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 기본계를 수입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도 받으셔야 되겠네. 넘어가서 보면 56페이지 마지막에 5번 도시 군기본계획 정비해소 1번 특강 특특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개혁의 도시 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정비하던가 5년마다 도시 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58페이지 예제 1번을 풀어보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도시 군 기본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30일에 나왔는데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죠. 1번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계획을 포함하여 도시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쪽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했는데 맞습니다. 2번 도시 군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몇 년의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걸 하지 않을 수 있는가? 5년 맞죠.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의 의견을 드려야 맞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견의 심의를 전다 드렸죠. 이 시장 군수란 자들이 도시 군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바로 기초사하고 변경할 때 절차가 똑같으니까 기초사하고 공청회 개최하고 시군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다면 바로 도의사의 승인신청을 하죠. 도의사가 승인신청하면 승인신청을 받았던 도의사가 관계행정경험자가 협의하고 지방도시심을 쳐서 승인한 다음에 송부해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겁니다. 도의사하고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시정수가 지방도시의 힘을 직접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몇 년마다 관할개혁 도시 군 기본계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정비하는 거 5년마다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은 맞다. 이렇게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59페이지 도시 군가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